오늘은 장미 허브들을 앞으로 이제 길게 쭉 키워갈 생각을 가지고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에 봤던 그두개 화분인데요. 먼저 첫 번째 화분은 1대 0.5대 1로 키울 겁니다. 화분 길이가 약 14cm 정도 됐죠? 14cm 정도 됐고, 그래서 줄기 부분은 한 7cm 정도. 그 다음에 위에 이제 그 이파리 부분들이 다시 또한 14cm 정도 되도록 이게 대략 눈대중으로 길이를 보고 다듬어 놓겠습니다. 줄기는 이미 그 정도 자란 것 같아요. 그래서 줄기 밑에 부분만 잘라서 이제 그 정리를 하고 줄기를 그렇게 잘라 놓고 나면 이제 위로 조금 더 자라도록 가지가 이 잎사귀 사이에서 나오거든요. 그래서 뭐 나오는 거를 예상해서 좀 잘라주고 그러면 이제 안에서 자꾸 곁가지로 눈이 생겨서 나오고 하면 좀 풍성해질 겁니다. 그런데 그럴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. 그리고 지금 계절이 이렇게 이제 성장이 잘 왕성한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듬어 두면 이제 올 봄에 굉장히 잘 자라겠죠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더 이상 요 높이에서 더안 자라도록 윗부분에 생장점을 잘라주면 계속 옆으로 커갈 겁니다. 옆에 곁가지들이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둥근 모양을 그 가지도록 그렇게 계속 다듬어서 키워나가면 될것 같고요. 자, 지금은 이제 그렇게 뭐 이게 썩 예쁜 모양은 아니지만 요거를 조금 더 키워서 풍성하게 하면 굉장히 예쁘게 자랄 것 같습니다. 다음 화분은 이제 앞에 거 1대 0.5대 1로 키울 거면 이거는 1대 2대 1로 한번 키울 거예요. 그래서 화분 길이가 지금 대략 보면 12cm 정도 되고요. 줄기가 그렇게 되면 24cm 정도 이렇게 올라와야 되겠죠. 줄기가 아직 한참 더 자라야 돼요. 그래서 얘가 길게 위로 자라게 하려면 아무래도 뭐 옆으로 가지로 이렇게 영양분을 보내는 것보다는 위로 자라도록 집중해서 해줘야 되니까 밑에 가지들은 좀 자르겠습니다. 밑에 가지들은 잘라서 위로 자르도록 집중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 지금 잘라낸 가지들은 작은 화분에 다시 꽂아서 또어더자 이게 좋 이쁜 화분들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너무 많이 자르면 좀 보기도 그렇고 하니까 우선 뭐또 키워가면서 더 자르도록 하고 우선 요 정도 다듬어서 위로 더 자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.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보면 쑥 자라 있는데 매일 보면 이제 언제 자랐나 싶을 정도일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이제 잘라낸 것들은 또 아까우니까 우선 다듬어서 얘네들을 조그만 화분에다가 하나씩 꽂아서 소품처럼 예쁘게 한번 키워보려고 화분에 꽂고 있습니다. 뭐 흙은 그냥 그 전에 다른 화분에 사용하던 흙들 남은 거 조금 집어넣어서 위에는 이제 마사토를 깔아야 되는데 지금 마사토는 없고 해서 난 화분에 하는 난석을 지금 얹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몇개 만들어서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걸 많이 만드는 이유는 나중에 성공해서 많이 자라면 주변 분들한테 이걸 선물로 드리려고 정성껏 키우고 있습니다. 이번 화분이 좀 커서 좀 크게 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렇게 해서 화분 추가로 완성했던 것들하고 기존에 있던 화분들하고 이렇게 한눈에 한번 보시고요. 여기가 지금 그 낮에 햇볕이 그래도 조금 잘 들어오는 데라서 제가 여기다 만들어 놨고 나중에 이 화분 받침대를 하나 만들어 놓을까 합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